다음은 국내 대학 사례 발표란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형관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. 황현상 교수님, 너무 좋은 발표해 주셨고요. 저는 좀 귀납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진행됐던 그 수업을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유추되는 결론이 있을지 그런 내용을 위주로 좀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어디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. 그 토목공학의 분야를 세 축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장소가 있고요. 기술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건설 산업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. 장소라면은 뭐 국내가 있겠고요. 뭐좀더 넓혀서 아시아, 아프리카, 미국, EU 지역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.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기획, 그리고 파이낸싱, 설계, 건설, 운영, 유지 관리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고, 기술이라면은 전통적인 토목공학의 설계 기술, 시공 기술, 즉 목적 구조만 해당하는 그런 플랜트, 트랜스포테이션 구조로부터 소위 말해가지고 저희가 얼핏 보면은 타 산업에서 잉태된 그런 기술 같은 내용들, 로봇이라든가요, 3D 프린팅이라든가요, 이런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. 저는 요세 축을 바탕으로 연결원이란 걸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. 요렇게 원을 그리면서 결국 이 원의 점도라고 할까요? 아니면 농도라고 할까요? 그리고 원의 크기라고 할까요? 이런 크기라든가 그 질이 강한 그런 조직이 앞으로 건설 산업에서 좀더 크게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제를 가지고요. 학생들을 좀 진행해 왔습니다. 지도를 해 왔는데요. 영어로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죄송합니다. 우리 저 황현상 교수님께서 다 본문 작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그냥 그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강의를 해서 영어 자료를 보니까 그냥 제가 그냥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학부에서 진행됐던 과목들하고 또 대학원에서 진행됐던 과목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. 먼저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인 엔지니어링, 뭐 전산 응용 정도로 번역되는 과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연세대학교 2006년도 부임했을 때 처음으로 2학년 학생들한테 당시에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랬죠. 데이터 분석 방법을 좀 가르쳤어요. 그래서 그 안에서 개념적인 이론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 위주의 과제를 한번 진행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4대강 프로젝트를 갖다가 뭐 클러스터링 분석 통해가지고 어떤 하천 개발에 있어서 공통점을 뽑아내고 어떤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그런 결론을 유추해내는 그런 좀 툴들을 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, 학생들이 잘 적응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. 물론 또 중간에 어떤 학생들은 또 데이팅 앱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좀 알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희 건설환경공학, 토목공학 학생들이 이러한 IT 기술에 대한 굉장히 친숙도가 높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신기술입니다. 건설 신기술, New Construction Technology라는 이런 과목도 제가 맡아서 강의를 했었는데요. 기본적으로 기존 공법을 얘기해주고 여기서 이제 개념적인 자동화, 개념적인 또 로보틱스 방법 같은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. 학생들이 새로운 어떤 구조물 혹은 구조물의 건설 유지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그런 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. 예를 들면은 뭐 사장기호를 뒤집어 가지고 그 부력과 중력에 적절하게 저항해 가지고 물속에 있는 심해 터널 같은 것도 창의적으로 좀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여기서 보시듯이 그 도로 표면을 갖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히팅하고 쿨링해 가지고 뭐 어떤 그 눈이 왔을 때 이렇게 좀 쌓이는 그런 미끄럼 문제라든가 수막 문제라든가 그래서 교통의 안전을 좀 확실히 하는 그러한 또 디자인을 완성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. 건설 관리라는 과목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. 건설 관리는 이제
제가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하고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얘기인데, 동떨어질 수 있는 얘기인데,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보다 조금 더 넓혀가지고 학생들이 이 스펙트럼 넓은 토목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그런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을까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. 그 인천국제공항 같은 거 이제 기존의 공사 일지를 보고 혹은 미래의 어떤 확장 플랜을 가지고 뭐 CPM 같은 거를 짜보는데요. 그 학생들한테 제가 요거 기존의 CPM 툴인데 여러분들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세요라고 제가 주제를 줬고 숙제를 줬습니다.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같은 개념을 미리 가르치고요. 이렇게 숙제를 내줬더니 아주 완벽한 그 토탈 플로우까지 구현되는 프리 플로우 투 토탈 플로우까지 구현되는 아주 완벽한 그런 CPM 툴을 또 개발을 해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결국은 학생들의 한계는 없는 건가라는 또 한번 생각도 해봤고요. 이건 건설 경제성 분석인데요. 건설 경제성 분석에서 이제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컨트랙터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오너 입장과 또 기획자 입장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인프라를 설치하고 또 운영 관리하면서 전체 캐시플로우를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또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에 있는 미우 브릿지인데요. 그 프랑스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또 그 민감도 분석을 잘 해냈어요. 이걸 완벽하게 또 전산 툴로 만들어내가지고 또 저를 또 즐겁게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조금 대학원 얘기를 좀 그래도 드리고 싶었어요. 어차피 또 학부 대학원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니까요. 이거는 이제 품질 경영이라는 과목을 제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. 결국 우리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어떠한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가져와야 되는가, 도대체 그 기술의 궁극적인 효용은 무엇인가라는 좀 더 근원적인 좀 생각을 하게끔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 과목을 계속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요. 이거는 당시에 그 독일 학생들이 와가지고 폭스바겐 그 스캔들이죠. 예, 그 폭스바겐 치팅 스캔들을 얘기하면서 리더십이 건설환경공학에서 토목공학에서 어떻게 확실히 서야 되는가를 한참 또 재밌게 토론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스입니다. 이것도 사실 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인데요. 그 제가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 그 메이저 건설회사들의 그 PPP 사업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민자사업 쪽에 그 브랜치가 강하고요. 근데 제가 이 과목을 한 8년인가 9년 전에 개설을 했는데 그때 별로 이렇게 사실은 좀 건설환경공학 엔지니어가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기획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근데 이 과목은 그 아까 말씀드린 건설 경제성 분석이라는 학부 과목에서 좀 나아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미래 현금 흐름을 고정으로 보지 않고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고려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그 프로젝트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그 옵션 분석 이론까지 제가 커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블랙숄츠 이론도 조금 커버를 했고요. 근데 제가 재밌게 파악한 것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요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 졸업한 다음에 그 진출하는 그 직장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담당하는 그 부서, 특히 뭐 에너지 기업 같은 데서 본인이 주관해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또 기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역시 또 학생들한테는 또 비전을 보여주면은 글로 잘 가는구나라는 또 좀 긍정적인 기억이 또 있었고요. 요거는 이제 저 어드밴스드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제가 대학원에서 그 일종의 전처리 과정이죠. 최종적으로 정보를 뽑아내는 어떤 그 전체 건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갖다가 취득해가지고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만 프로세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그 단계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해보고 있었습니다.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대학원에서 이제 막 통합되고 그래가지고 좀 또 수업 그 학점 번호가 좀 바뀌고 하긴 했는데요.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뭐 많이 또 쓰시지만요. 요즘에 강의를 했었고요.
그 다음에 FFT나 Weebly Transform 같은 얘기를 했었고 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좀 일부 강의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 강의를 제가 또 끝내고 나면은 학생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텀 프로젝트를 시키는데 텀 프로젝트에서 그 바로 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또 기술을 갖다가 또 만들어 오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오는 그 경우를 또 봤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제가 구글의 이제 저 텐서플로우를 한 3년 전부터 강의를 했는데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이제 요거는 카페 기반이었네요. 요거 텐서플로우는 아니었고 텐서플로우 강의 해가지고 그 또 학생들이 많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고요. 요거는 RFCN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 딥러닝이죠. 그래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각종 장비들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의 뭐 한 98% 9%의 정확도를 가지고 명확하게 인지되고 그 위치가 파악되는 그러한 또 기법을 개발한 그런 내용들을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거는 건설 정보 관리라는 과목이었는데요. 건설 정보 관리에서는 기본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또 기본적인 수준의 퍼지 라직하고 기본적인 그 최적화 알고리즘, 제네틱 알고리즘을 제가 가르쳤습니다. 굉장히 편하게 학생들하고 토론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예를 들면 퍼지 라직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언어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적인 설명을 해주면은 학생이 그걸 가지고 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창의적인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.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건설 현장에 이제 그 오브젝트들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칼만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그 오브젝트를 트래킹을 하는 거죠. 추적을 하는데 그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그 순간에 그 안전도를 갖다가 그 퍼지 라직으로 정의했어요. 예를 들면은 주위에 사람이 많다거나 주위에 장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공간이 그 뭐 이렇게 밀려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막 껴 있어가지고 크라우디드니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복잡하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위험도가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.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언어적인 특성에 기반해가지고 퍼지 라직을 멋있게 개발하고 이것을 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까지 만들어서 아주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용성 있는 그런 좋은 그러한 방법론을 또 개발해냈다라는 또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. 이거는 이제 미래 건설 시스템과 로보틱스라는 과목인데요. 저희 학교의 그 학과에는 로보틱스를 사실 담당하시는 김정훈 교수님이 따로 계세요. 근데 김정훈 교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또 로보틱스를 강의를 했었습니다. 근데 로보틱스에서 제가 키네매틱스하고 센서에 이제 기본적으로 집중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또 키네매틱스를 보면서 로봇팔의 움직임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 건설 프로세스가 이렇게 또 좀 더 발전될 수 있고 따라서 나중에 건설 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변형될 거야라는 그 예측을 하는 그러한 전체 로보틱 베이스드 컨스트럭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또 미래는 또 밝을 수 있나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거 아래 보시는 거는 그 스캐너로 레이저 스캐너로 또 스캐닝을 하고 위에 보시던 얘기는 저 예전에 그 김문겸 교수님하고 제가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. 그 데리 크레인의 움직임을 갖다가 키네매틱스로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위치 파악하고 그 움직임에 대한 그 전체적인 안전도 분석을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. 예, 그리고 요거는 다들 요즘에 하시는 거죠. 예,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냥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. 그 요즘에 제가 이제 과목을 하나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. 학부에서는 다 플립드 클래스로 합니다. 말씀드리자면은 해당 그 강의 내용을 미리 비디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이죠. 그럼 학생들이 비디오 강의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올 때는 이제 이상적으로는 토론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옵니다. 근데 물론 그 강의를 안 보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야다들 치고 또 다시 보게 하고 또 그러면 또 잘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.
저는 상당히 그 플립스 클래스의 팬이 됐습니다. 예. 수업 시간에 아, 진짜 학생들하고 토론하는 것이 이렇게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봤고요. 제가 그리고 플립스 클래스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서 한 오프라인으로 그냥 강의를 할 때보다 한 최소한 두 배, 세 배 힘이 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수업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.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요.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침착하게 학생들한테 또 그 필요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서 하다 보면은 또 제가 모르는 바도 나오고 또 한 학생이 질문할 때 또 다른 학생이 또 같이 모르는 바가 나오니까 또 그 토론이 되고요. 나중에는 또 분반을 해가지고 학생들끼리 또 그룹 토론을 또 시키고 또 그 가상의 그 또 그룹 토론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. 아주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생각입니다. 이거는 제가 그 건설관리에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얘기하면서 IFC 강의를 했던 내용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사실은 요거는 제가 교수님들 허락 안 받고 그냥 좀 가져온 데이터인데요. 교수님들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면 제가 야단을 맞을 생각으로 가져왔는데 많이 사실은 저희 그 브레인스토밍을 했었어요. 그래서 1학년, 2학년, 3학년, 4학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해서 다가오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강의를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면서 이런 정도로 한번 안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아직 구체적으로 이 안이 저희가 실행되고 있는 안은 아니고 아직 좀 논의 중인 안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면 1학년에 공학 정보 처리라고 있는데 그 공과대학 차원에서 지금 파이썬을 가르치고 있어요. 근데 이것을 학과로 가져와가지고 건설환경공학, 토목공학의 맞춤형인 어떤 그 디지털 교육의 기본이 되는 그런 코딩 교육을 굉장히 강화할 그런 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2학년 되면은 이제 IoT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 관리 공학. IoT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와이어리스 센싱 기술이 있고 그 통신 기술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것을 학부에서 한번 건드려주면은 학생들이 아, IoT라는 것이 우리 영역이구나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인프라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는가, 운영되어야 되는가를 확실히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또 2학년에서 AI 및 인터넷 기반 사회환경 시설 계획이라는 그런 과목을 또 고민해 봤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AI는 뭐 아주 간단한 수준의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정도일 수도 있고요. 혹은 간단한 수준의 그 CNN 같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인터넷 기반으로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모으고 이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요즘에 또 그 중요해지는 그 커뮤니티가 들어온 즉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회환경 시설 기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고요. 3학년 가면은 좀 더 전문적으로 그 세틀라이트 이미징 같은 거에 필요한 이미지 그라머트리라든가 또 GIS, 리모트 센싱이 들어가고요. 또 건설 자동화 및 계측에서 학부 수준이지만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이런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라든가 센싱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새로운 건설 프로세스, 유지 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그러한 과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또 제안을 해봅니다.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. 예, 좀 디지털라이제이션 뿐만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 가지고 원래 스펙트럼이 넓은 학문인 이 토목공학의 본류를 한번 찾아가지고 필요한 어떤 커리큘럼을 한번 구현하고자 노력을 해봤고요.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러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분야라든가 아니면 다른 좀 더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다학제관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분야를 굉장히 잘 받아들였다는 것에 저는 좀 놀라움을 가졌고요.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학생들이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한 지도 한 10년 넘었는데 그 진출되는 그 진출하는 그 직장의 그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.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요. 어쨌든 현재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현대 건설을 안 가고 현대 MN소프트를 간다거나 또 에너지 컴퍼니 뭐 발전회사 가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갖다가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거나
또 그 정부 출연 연구소 가가지고 아주 또 고도의 그런 지식 산업을 위해서 또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학에 간다거나 라는 등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면서요. 이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그리고 다학제 간 그 교육은 원래 토목공학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영은.